의원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원들 아닙니까? 지금 15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의 예,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, 여론이 어떠냐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분위기는 또 어떠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언론은 의원들 간의 이간질을 주로 보도를 해요. 당원들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건 보도를 잘 안 하죠. 지난번에 그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당원들은 85%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해요. 의원들보다도 지지도가 더 높아요. 당원들 지지도가. 왜 그러냐면은 당이라는 건 항상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이재명 대표가 이 다음에 대선 후보감으로서 부족하고 그 어렵다 그러면 저렇게 공격 안 합니다. 그래서 그 언론에 보도하는, 기성 언론이 보도하는 아주 작은 견해 차이를 애등한 것처럼 보도하잖아요. 여기에 속아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저도 이렇게 보면 맨날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. 또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려고 인터뷰하러 가요. 저 사람이 무슨 말 할 줄 다 뻔히 아니까. 그렇게 얘기할 사람한테는 인터뷰하러 가질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1대1인 것처럼 보도하는 거예요. 그게 아주 언론의 나쁜 일종의 그 기계적 균형입니다. 기계적 균형. 그게 아닌 거거든요. 예,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요. 뭔가 그 말 액면이 그대로가 아니고 그 배면에는 다 그 이른바 함의된 의미가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보도를 안 하잖아요. 저는 그 사람들 왜 저렇게 보도를 하는지 대충 알아요. 제가 그 후배 의원들이고 그래서 다 이제 인격적으로 존중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예, 사적으로는 너 그런 짓 그만해라.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요인이 있어요. 하나하나 다 조금씩 달라요. 그런 게 너무 그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